오늘은 영암군 신북면에 신축한 지 1년 된 주택이 나왔습니다. H빔을 이용한 철골 강 구조로 지은 주택으로 주택 건평이 무려 39평으로 넓게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택 뒤편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주택 뒤로 차를 주차를 하고 촬영을 했는데요. 아스콘으로 포장이 된 곳이 지적도상 도로인데요. 뒤쪽 도로 부분에 차량 한 대 정도 주차를 하시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뒤쪽 출입문과 앞으로 들어오는 대문 두 곳이 있습니다. 4m의 지적도상 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도로보다 보강토 블럭을 높게 쌓아져 있습니다. 도로보다 높게 건축을 하셔서 넓은 시야 확보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적벽돌로 담장을 만들어서 개인 사생활이 잘 보이지 않게 건축을 하셨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보강토 블럭 앞 시멘트 타설 부분에 주차를 하고 바로 집으로 걸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보강토 블럭으로 계단을 만들었고요. 주택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보강토로 지대를 높게 만드신 경사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물 대문 사이에 밤이면 켜지는 조명등이 양쪽으로 있고요. 안쪽으로는 여러 지인들이 동그랗게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놓아져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마당으로는 텃밭을 화단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잡초 관리를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라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보는 주택에서 마당 한켠에 있는 텃밭이 아니라 아기자기하게 채소의 용도를 나누어서 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단식으로 텃밭을 만드시면 손으로 가볍게 잡초를 뜯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는 가지, 토마토도 심어져 있고요. 대지의 평수는 118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입니다. 상수도와 기름 보일러를 사용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텃밭 아래쪽은 잔디가 심어져 있고요. 주택 바로 앞에 화단과 잔디 사이에는 벽돌로 동선을 만드셨습니다. 주택 앞 왼편 마당 아래에는 화산석 판석으로 마당이 되어 있고요. 데크도 화산석 판석으로 되어 있고요. 나무 데크처럼 정기적으로 오일스텐을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작년인 2023년에 지은 건축한 지 1년밖에 안 된 주택이고요. 구조는 기타 강구조, 주택의 외벽은 화이트 스타코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뒤로 가면은 담벼락 아래 사이에 화단 같은 길게 늘어선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 꽃도 심어도 되지만 상추 같은 쌈채소도 심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옆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39평이라 그런지 옆면도 크게 느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건물에 크랙도 발생하는데 스타코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하셔서 크랙도 방지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는 마감재랍니다. 현관 앞 토치 공간도 넓고요. 현관 안에 왼쪽에 4짝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 오른쪽 벽면에 간접 조명등이 있어서 작은 조형물을 두기에도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이비 양문형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벽면에 조명등과 캠퍼스 그림 액자가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서기 전 환한 느낌이 들었고요. 오른쪽에는 거실이 있고요. 왼쪽에는 방 두 개를 나눈 듯한 큰 방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실내 욕실 겸 화장실이 중심에 있고요. 방 두 개를 나눈 듯 하지만 방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은 책상과 옷방으로 두어도 좋고요. 한쪽 공간은 침실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공간은 블루 포인트 벽지와 인테리어 전구가 더 화사하게 느껴지고요. 중간에 있는 실내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남향 방향입니다. 한쪽 벽면에 천장 간접 조명등 아래에는 템바 보드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거실 안쪽에 서서 보이는 거실의 모습이고요. 거실 안쪽에 공용 욕실 겸 화장실 중심으로 각각의 방이 있는데요. 작은 방, 작은 방 옆에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블랙 파티션 아래에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하셨고요. 욕실 옆에 방 하나가 있고요. 3연동 블랙 테두리를 한 중문을 열면 주방이 있습니다. 6인용 식탁이 들어갈 만큼 주방의 크기도 넓었습니다. 프렌치 스타일의 화이트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이 놓아져 있고요. 싱크대 모양은 기역자 모양으로 하고 있고요. 싱크대 상판은 검정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븐은 매립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대형 냉장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문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싱크대는 한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창가, 거실창, 문 모든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방하고 거실 모두 사이즈가 다 커서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는 118평에 주택의 건평은 39평인 주택입니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